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대부분 공공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으로 나오기란 쉽지 않은데요. 국내 최초로 백화점에 장애인 생산품이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현대백화점 온라인 리빙식품관인 현대식품관 투홈에 장애인 생산품이 국내 최초로 입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판매됐던 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점 제품은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40여 개의 시설에서 생산한 110여 개의 제품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입니다. 그간에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공공기관이나 우선금의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 판로를 개척했다고 하면 민수시장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판로 개척을 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입점 참여기관을 확대해 점차 다양한 품목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운 속에서 장애인분들이 그런 판매를 통해서 생산품 판매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창출이나 또는 소득이 좀 더 많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점을 기념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구매 금액이 큰 구매왕과 행사를 널리 알린 홍보왕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